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읍시 의원이 시 보조금을 받아 농장을 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업자는 시 의원이 보조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개최한 태양광 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도지사와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5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도내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출근길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정읍시 의원이 시 보조금을 받아 아스파라거스 농장을 동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동업자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준 뒤 이에 일부를 가로챘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해당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읍시 정읍면의 아스파라거스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지난해 정읍시로부터 7,7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는 의외의 말을 꺼냅니다. 보조금을 받는데 정읍시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의원이 도움을 부탁해가지고 이제 그 보조금 나오게끔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예, 보조금이 계속 나가지고. 농장주는 정읍시 A 의원이 동업을 제안하며 보조금까지 받는데 역할을 했고 A 의원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며 입금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입해야 할 퇴비를 A 의원이 직접 공급하며 일부 보조금을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퇴비를 구매해야 하는데 퇴비는 구매하지 않고 소통을 갖다 싸놓고 퇴비 구매했다고 막 계속 거짓말로 얘기해가지고. 실제 정읍시에서 정산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이 농장은 퇴비를 구입하는데 2,880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을 끊어준 퇴비 공급업체는 영수증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냥 달라. 일부는 내가 넣지만은 이 정도는 다 넣혀놔라고. 부인이었으면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어준 거 있을 걸로. A 의원은 이 농장이 보조금을 받을 당시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보조금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읍시의회 조례에는 시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도록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A 의원은 이 농장주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동업 투자는 아니고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규성 사장이 그젯밤 사직 의사를 밝혀 어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은 농어촌공사가 7조 원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표로 일했던 관련 업체 연관성이 부각돼 논란을 빚었으며 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하진 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인데요. 도내 시장 군수들 역시 기소 여부가 하나둘 가려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보름 앞두고 송하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문자메시지 40만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기소됐습니다. 황 군수는 조합장 시절 친구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 6월 3일 공개 토론회에서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미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항로 진한 군수를 포함해 모두 3명의 단체장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SNS를 이용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 군수를 비롯해 박준배 김제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장, 정원율 익산시장, 유기상 고창 군수도 수사가 막바지여서 조만간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승수 전주시장은 두 건 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단체장 9명 16건의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첫 주민설명회가 군산에서 열렸는데요.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설명회장을 찾은 주민들은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며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높은 관심은 첫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강당을 메운 주민들은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피며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 여부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30년 동안 희망고문을 당해온 이 새만금을 가지고 이제 또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희망고문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어획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소음, 진동, 전자파로 인해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또한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해 외지 업체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대기업 업체 협력 업체들이 대부분 다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새만금 개발청은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서 첫 발을 내디딘 주민 설명회는 다음 달까지 김제와 부안, 전주에서도 진행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순회 주민 설명회가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의 공세를 극복하고 지역의 공감대를 끌어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가 현대중공업에 조선블록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올해 수주량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부족한 만큼 내년 블록 배정과 내후년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현대 측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울산조선소의 지난달까지의 수주량은 47척으로 재가동 조건인 70척에 못 미칩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광주형 대안론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별도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현재 협의 중인 광주형 일자리가 정리된 뒤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광주형 실패에 대비한 군산 대안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군산형 일자리가 광주형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 묻힌 엄청난 양의 지정 폐기물이 드디어 옮겨집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끈질긴 요구와 대안 제시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어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이곳에 파묻힌 폐기물은 143만 톤.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광재라는 폐건전지 부산물 3만 5천 톤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배출업체들이 지정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속여 불법 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마을 논과 하천으로 침출수가 흘러들었고 일부 노인들은 질병 발생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와 주민 공무원으로 민간 협의회가 구성돼 폐석산 원상 복구를 위해 오염도 조사에 나섰고 침출수 처리를 위한 3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등이 참여해 원상 복구 범위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출업체 39개 가운데 12개 업체가 우선 비용을 부담해 1차적으로 5만 톤을 이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 업체도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비용 분담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이적 처리 착수식을 열고 뒤늦게나마 오염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데 대해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온 길은 이제 왔지만은 갈 길이 너무 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바닥까지는 다 파내려고 주민 대책회의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적 처리가 가급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입니다. 그 업체들 분담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환경부가 앞장을 서줘야 되고. 주민들은 정책 제안에 머물렀던 민간협의회를 대신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이행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배출업체들이 복구 참여에 언제 어떻게 나설지도 이번 폐기물 이적 사업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자광의 대한방직터 개발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라북도 소유의 공유지 확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자광 측의 개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방직 내 도유지 6,228제곱미터의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는 자광이 대한방직의 부지를 매입해 도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부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전주 팔복동 고형 폐기물 발전소 논란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전주시 직원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전주시는 이 직원이 발전소 허가를 위한 산업부의 협의 공문을 충분한 검토 없이 부재 중인 상급자를 대신해 하루 만에 결재했다며 대기 발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주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남은 친일 잔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일 인사 명칭을 쓴 광주시의 백일로가 사라진 데 이어 고창의 인촌로도 이름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고창 출신인 인촌 김성수는 지난 2017년 친일 행위자로 판정되면서 서운이 취소되고 생가와 동상은 현충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여기에 김성수 흔적 지우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김성수 동상 철거와 인촌로 이름을 바꾸기 위해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현재 무조건 동상을 철거하자는 의견과 안내판을 두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옥정호 복원 사업은 지난 2016년까지 약 7년에 걸쳐 신평면 대리에서 용암리까지 9.9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했습니다. 장수군의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한두 차례 방문해 부모님 안부와 생활 모습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출향 자녀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뜨거운 호응과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9년에는 가족화 사업의 개선 사항을 파악 보완하여 사업의 대시를 더욱더 다져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의 풍경을 주제로 한 전국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다음 달 14일부터 옥천골 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입상작 96점 가운데 강천산의 가을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매주 작업과 강천 추경은 최우수상, 병풍폭포의 사계 등 세 작품이 우수상으로 선정돼 전시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기준을 강화해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성과 엄마들로 구성된 민중당원들은 어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도 국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교육기관인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1일 2교대 근무제 확대 시행을 촉구하며 한국노총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노총 자동차 노련이 지난 18일 사측과 격일제 근무를 합의한 데 반발해 1일 2교대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격일제는 버스기사들이 하루 18시간 근무로 대형 참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현재 전주 시내 5개 버스업체 가운데 전일역에 한 곳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열고 모차르트와 쇼스타코비치 명곡을 연주합니다. 덕진예술회관이 오늘 전주시립극단의 맹진사댁 경사를 무료로 선보입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은 오늘 김가운 재즈 트리오의 하우스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퓨전 국악공연 악단 광칠 미치고 팔짝 콘서트가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유익하게 풀어낸 안전교육 뮤지컬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보가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라북도 선도 기업과 예비 취업자를 연결시켜주는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이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인권문화컨벤션 행사가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주제로 내일부터 4일간 전북 도청에서 열립니다. 음악에 관한 해설과 연주가 있는 인문학 콘서트가 오늘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영화 제작소는 미개봉 한국 영화 신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 18일까지 시민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11월 28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한 가운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출근길 대기오염이 심각해 마스크 착용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현재 전주와 무주 등 10개 시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0도, 임실 11도, 익산 10도, 동북권은 무주 진안 9도, 장수 10도, 서해안권은 군산 10도, 부안 11도, 고창 1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